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 자, 오늘은 특별 편입니다. 자, 이 특별 편을 제작한다는 건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이게 제작진과 회의를 통해서 종종 이게 특별편을 좀 제작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또 이렇게 특별편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이게 송출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요. 저희가 그 시기와 맞지 않은 공연들을 소개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게 열심히 하는 저희 오늘 뭐 볼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연의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면서 매월 두 작품 선정해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가끔 특별편도 합니다. 예, 내 맘대로 공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 봄작가 겨울무대입니다. 이건 뭐 프로그램인데요. 봄작가 겨울무대에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이 신춘문예로 단막으로 등단한 작가들에게요. 장막을 창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또 이것을 낭독화해서 딱 세 작품을 선정해서 봄공연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봄작가 겨울무대에 선정된 이 세 작품은요. 어린 잎은 나란히 그리고 개가 된 남자 또 유니온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 세 작품이 연달아 올라가나 봐요. 아, 봄작가 겨울무대 어린 잎은 나란히, 이 작품은 신윤주작의 연출 윤혜진 그리고 뭐 드라마트로그 신윤화 돼 있는데 윤무화에서 제작하네요. 자, 개가 된 남자. 개가 된 남자는요, 다시 태어나면 개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작은 신화에서 하네요. 연출 최용훈 연출님이고, 보자. 인류 최후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바로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은 창작 집단 여기에 있다. 작 이철용, 연출 박세련. 봄작가 겨울무대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잠시 끊겼다가 18년부터? 이게 18년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맞죠? 와, 다시 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이런 신진 작가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넘어갈까요?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작가를 모셔왔습니다. 자, 어린 잎은 나란히 작가님부터 자신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잎을 나란히를 쓴 신윤주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가 된 남자를 쓴 박세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온이라는 작품을 쓴 이철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작가님들을 모시고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숙연하네요. 이게 엄숙하고. 지금 뭐 지금 이렇게 잠을 잘 시간은 아니죠? 예. 신문사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채택이 되잖아요. 우리 신윤주 작가님은 어디? 저는 동아일보. 동아일보. 네. 저는 부산일보예요. 부산일보. 네. 근처부터 찾아봤었어요. 저는 한국일보. 한국일보. 네. 동아일보에 투고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네. 있어요? 하고 많은 신문사 중에 동아일보요. 사실 엄청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그런 신문사들의 경향을 봤을 때 예전 작품들을 좀 유심히 다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조금 그 작품이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에 제일 맞는 신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일보사에 네, 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일보에 투고한 이유는 뭐 있나요? 저도 비슷해요. 그냥 그 전에 당선됐던 작들을 다 찾아봤었는데 부산일보가 조금 이제 좀 따뜻한 이야기, 가족적인 이야기,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당선 뽑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한국일보에 넣은 이유가 보면 바로 이거? 아니, 저는 이제 이전 작품들을 찾아보진 않았었고요. 그냥 한국일에서? 좋아하는 일보라서. 어떻게 신춘문예 당선되신 분들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신윤주 작가님부터 처음 등단됐을 때? 저는 되게 얼떨떨했어요. 제가 사실 예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냥 신춘문예 같은 경우에 막 크리스마스 전에 연락이 온다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근데도 아, 설마 내가 되겠어? 라는 마음이 약간 있어가지고 저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래서 오히려 좀 의심이 됐어요. 이거 누가 혹시 장난치는 게 아닐까 저한테? 이게 찾아보니까 저도 크리스마스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 이철용 작가님. 아, 저는 그때 이제 학교 조교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학교 조교? 네네. 그래서 전화 그 번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딱 찍혔는데 느낌이 왔었어요. 아, 어. 이거 그거다. 그거다 해서 그 조교실 문을 열고 조용히 복도로 나가서 예예예 예, 예. 아, 당연하다는 걸 난 받은 거다. 아니 그럼 그 두 그럼, 분께서는 네. 아, 그래 내 실력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했는데 그 우리 이철용 작가님은 이철용 작가님께서는 올 게 왔네라고 받은 거 느낌이 그 아니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 딱 막상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오니까 어. 그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되게 설렜죠. 넘어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줄거리를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 우리 신윤주 작가님부터. 어린 잎은 나란히는요. 초영이라는 인물이 오랜만에 찾아간 언니의 집 앞에서 그 12살 아이를 한 명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 아이와 함께 씨앗을 심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탁가정 이야기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된 남자는 어떤 줄거리예요? 한 가족의 이야기이고요. 예,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식들과 아내한테 소외당하고 이제 그 와중에 키우는 반려견은 가족들이 너무 챙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차라리 내가 개가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이제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 뭐 술 마신 그 마음에 울컥해서 아 죽어야겠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천둥 번개가 치면서 굉장히 유치하죠. 천둥 번개가 치면서 판타지는 암전이 되고 그리고 아빠가 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개가 된 아빠를 바라보는 서로 다양한 시선 네,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되게 재밌네. 흥미진진해요. 다음 주 작품들이 구상화 돼 있네. 개가 된 남자, 고양이가 된 여자, 금붕어가 된 고모, 뭐 가족들 다 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아, 시리즈물로. 시리즈물로. 그래서 동물 시리즈로 해가지고. 아니 이건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 또 이철용 작가님은 아 나는 뭔 얘기를 하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줄거리는 어때요? 유니온. 아, 제 작품 유니온은 일단은 미래가 배경인데요. 2141년. 네, 미래를. 141년? 네. 2일 4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핵무기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제 인류가 구축되는 문명이 파괴된 상황을 이제 시작 지점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폭격에서 살아남은 한 여자가 우연히 어떤 로봇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이 여자에게 당신의 의식을 내 몸에 옮겨서 계속 삶을 이어나가라고 제안을 하고 이 여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죽음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지금 연습 다 중인 연습 중인 거죠? 저기 작품들 가보셨어요? 네, 저는 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오, 자주 가요?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자주 대학로에 오는데요. 저희는 좀 아역 배우들이 출연을 해요. 작품에. 그래서 좀 분위기가 되게 전반적으로 밝고 되게 유쾌한데 그 아역 배우 두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둘이 나오는 신인에서 한 친구가 뛰어오면서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테이블을 중간에 두고 아역 배우들이 이렇게 뛰면서 워밍업을 하거든요. 귀여워.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아니 몇 살? 몇 살? 지금 그 극중 나이는 12살이고요. 그 친구들 실제 나이는 12살, 13살. 가보시긴 해요? 아, 네? 네. 아, 대구니까 멀어서 못 가겠다. 네, 저 그래서 미리 연출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참여를 힘들 것 같다. 대구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도저히 연습 시간하고 맞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대구에서 무슨 일 하세요? 대구에서 연극하고 있습니다. 네? 연극하고 있습니다. 배우? 네, 네. 배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극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철용 작가님은 네. 뭐 연습실 많이 가보세요? 저는 어제 하루 빠지고 진짜? 네. 작가와 연출은 약간 상극이다 뭐 이런 말들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작품을 네. 이렇게 제달을 해주시는데 작가랑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것들이 왜 오렌지 됐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레인지를 하실 때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거기서 제가 또 아니다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해주시고 괜찮다 그럼 그것도 오케이 해주셔서 논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안 나온 날은 빼야지 하고 했는데 또 나오셔가지고 또 나오셨네 이러면서 계속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공연 때까지는 이거 못 보겠는데 안 나온 공연 안 보실 때만 빼고 공연 오실 때는 또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빠질 수가 없겠네. 넘어갈까요? 명대사를 한번 가볼까요? 작품의 명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명대사 낭독은요 오늘 뭐 작가님들 모셨기 때문에 연기를 시킬 수는 없고 명대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냥 얘기를 간단히 해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잎은 나란히의 명대사가 있다면 그 12살 연두라는 아이가 하는 대사인데요. 이름도 모르는 씨앗 심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데 그 대사가 저는 가장 명대사라면 명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유는 그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냈던 초영이라는 인물 그 둘이 계속 시간을 보내는데 같이 나중에 만나서 그 두 인물이 서로 마음을 완전히 열고 이제 좀 연결된다는 지점이 제대로 보이는 게 그 대사에서인 것 같아요. 우리 박세현 작가님. 네. 제가 생각하는 명대사는 이제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네. 개로 사는 세상은 어때? 개같지 뭐. 네, 이 대사가 저는 개로 사는 세상은 어때? 개같지 뭐.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 저기 유니온 우리 네. 이채룡 작가님 그 네. 유니온의 명대사는 명대사가 참 많은데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캐릭터 이제 그쪽으로 잡기로 한 거예요. 이미지가 오늘 굳어지네 조금씩. 네. 작 중에서 로봇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몸에 미세한 기계 장치들 사이에는 기름칠이 되어 있으니까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뭐 메시아라고 하면 성유를 이렇게 끼얹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로봇이 그거를 차용해서 내 몸에도 기름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그 대사가 되게 저는 제가 쓰면서도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채택이 된 것 같아. 뭔가 이 대사들이 다 내포하는 의미가 무궁무진해서 나는 이런 게 문학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시적이면서 우리 평상시에 쓰는 어떤 말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넘어갈까요?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출연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땠어요 오늘? 정신 없었어요? 네, 사실 말 주변이 많이 없어서 네. 좀 긴장도 되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셔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더 오래오래 해서 이제 저희 새 작가가 나중에 신작을 들고 나와서 소개할 수 있는 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했으면 좋겠다. 혹시 내년에? 자 오늘은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할까? 오늘은 뭐 마지막 인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것까지 오늘 세 분께서 하는 걸로 클로징은 세 분께서 하는 걸로. 자 오늘 마무리 인사는 작가님들께서 하실 겁니다. 자 유니온 개가 된 남자 어린 잎은 나란히 많이 보러 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